밖에는 험한 풍파 있어도 피난처가 있으면 괜찮다 그러죠. 예, 우리의 방패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몇 주 동안 같이 봤던 말씀이었지요. 예, 우리 오늘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우리 다 읽으면 좋을 텐데 우리 1절과 2절 읽고 우리 말씀 나누면서 우리 함께 뒤에 있는 구절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지금 시대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완전히 포위당해서 성 밖에 한 사람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바로 죽으니까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는 아주 참혹한 상황에서 주시는 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느 정도 상황이 어렵냐면은 밖에 성문 밖에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나갈 수가 없고 성 안에서 농사 짓거나 하지는 않고 성 밖에서 농사를 짓고 성 안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주거 지역인데. 가지고 있던 먹을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이제 더 이상 없지요. 극심한 어려움. 어느 정도 극심했냐면은 6장을 보시면은 아는데 너무 끔찍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할 정도의 일들이 있었고 그 뒤에 보면은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를 먹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귀 머리를 파는데 나귀 머리가 얼마에 파냐면은 여기 보니까 80세겔, 은 80세겔이래요. 나귀 머리가 은 한 세겔이 한 사람이 4일간 일하면은 받는 그 임금이에요. 그럼 80세겔이면은 며칠 일하는 임금이 되겠죠? 320일. 1년이 360일이 더 되니까 조금 더 되니까 거의 1년 일하는 돈을 지불을 해야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어요. 상황이 이 정도 어려워진 거예요. 나귀 머리에 붙어 있는 게 뭐 살이 얼마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가 300일을 일해야 먹을 수 있을 지금으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3만 불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나귀 머리 하나가 3만 불이에요. 그 얼마 정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왕이 지나가다가 여자들 둘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싸우는가 봤더니 하는 얘기가 여자들 둘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죽을 지경이니까 우리 아이가 있고 니네 아이가 있는데 니네 아이 먼저 잡아먹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죽을 지경이니까 니네 아이를 먼저 먹자. 그럼 내일은 내 아이를 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날은 저 집 아이를 먹었어요. 그리고는 저쪽 여인이 이제 오늘은 네 차례니까 네 아들을 내놔라. 그러니까 숨겼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올까 싶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게 이제 시대적 현실이었고 배경이었어요. 뭐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도 미래가 확 보이는 게 아닌 현실이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진액을 다 쏟아도 뭐가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에너지를 다 소진해도 뭐가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육체는 약해져요. 그리고 내 나이는 점점 차가요. 살기가 각박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착각을 해서 밖에 나가면은 좋은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굉장히 넓어진 세상에 산다. 뭐 부엌용품도 그렇지요. 얼마나 잘된 제품들이 나와요. 전자제품도 그렇지요. 차도 얼마나 좋은 차들이 막 계속 쏟아져 나와요. 뭐 살 것은 한도 없이 많지요. 필요한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갖고 싶은 건 많아요. 그건 우리가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 그러는 거지 우리는 물건을 사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팔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가져온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도 뭔가를 팔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노동력을 팔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품을 팔아야 돼요. 뭔가를 팔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술도 팔아야 되고 여러분의 시간도 팔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들을 사는 구매자는 완전 까다로워요. 여러분이 살 때 까다롭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 걸 사는 사람은 까다로워요. 그런 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착각하냐면 좋은 세상이 왔다 그래요. 선택이 많아져서 좋은 물건이 많이 나와서. 그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시간과 에너지와 자기의 노동력을 다 팔아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이제 눈높이가 높아진 입맛이 까다로워진 그 구매자들의 욕구를 다 채워줘야 내 걸 사가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나는 나이가 들어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은 옛날식이에요. 새로운 것들이 치고 올라와요. 나는 그 새로운 것들을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경제생활에서만 이런 현실이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어느 집에 딸이 넷 있는데 네 딸 중에 세 딸은 제일 좋은 학교를 들어갔어요. 아주 공부를 잘했지요. 막내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막내에게 정신 문제가 왔어요. 부모들이 다 얘기했지요. 위에 세 언니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늘 뒤에 처지다 보니까 그 정신적인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문제가 왔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참 너무 안 됐다. 그런데 둘째 딸이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정신문제 똑같은 문제가 왔어요. 아니 막내는 공부를 못해서 그랬다 치고 둘째는 공부를 잘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왔죠? 부모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둘이 한 집안에서 이렇게 되니까 집이 가정이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왜 이런 문제가 왔냐? 그러면서 가정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갈등을 견디지 못해서 큰딸이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생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뭐도 있어요? 영적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는 우리가 어떤 lung disease나 아니면은 심장병이나 아니면 cancer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에 시달린대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는 뭐 심장 질환이나 암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신 문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one in five, 다섯 명 중에 한 사람 이상이 이 문제에 걸린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 안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안에 이 문제를 피해가지 못해요. 이게 미국 안에 있는 현실이에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그 모습과 별 다를 바 없죠. 우리의 먹고 사는 생계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어떤 사람은 생계 문제로 헤매고,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로 헤매고, 어떤 사람들은 이 양쪽이 다 걸려 있고, 그래서 미래가 없고, 돌파구가 없고, 나갈 수가 없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괜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게 아니지요. 나가서 빨리 복된 소식을 전해라. 괜히 그런 게 아니지요. 이 땅에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는 문제,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헤맬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은 이런 문제 오면 다 숨기지요. 특히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이션들은 숨겨요. 부끄럽게 생각해서 숨겨요. 문제가 오면, 가정에 문제가 오면 생계 문제든지 아니면 영적 문제든지 정신의 문제든지. 그러니 답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이제 열심히, 더 열심히, 전에보다 더 열심히. 힘은 내가 더 없는데 더 열심히, 나이는 더 들어간데 옛날보다 더 열심히, 거기다 이민까지 왔으면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보다 더 열심히. 쉽지 않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하고 사마리아 성 같은 그런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7장 1절의 얘기가 나와요. 엘리사,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지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내일 이맘때, 하루 지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거래요. 하루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이 낙이 머리 하나가 1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지불해야 살 수 있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다 끝난대요. 뭐라고 얘기하죠?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어디서요? 성문에서. 옛날 고대 사회는, 고대 도시는 전부 다 이렇게 시장이 어디서 형성되냐면 성문 앞에서 형성이 돼요. 예. 성문에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밖에 있는 물건 안에 가져오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물건을 사러 성문 쪽으로 나가고 그 성문에서 이제 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장이 형성되는데 완전 다 회복되는 거예요. 내일이 맘때 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밤이 되어졌어요. 그날 밤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해결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성문 밖에 나 환자, 문둥병자 넷이 함께 살았어요.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 살 수가 없거든요. 격리시켜야 돼요. 사회로부터. 전염이 된다고 격리를 했어요. 이 문둥병자 넷이서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이제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옛날 그 문둥병자들은 생활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먹을 걸 가져다 주냐면 식구들이 성 안에서 날라다가 성 밖에다 던져줘요. 그걸로 먹고 살아요. 옛날 벤허 영화 보시면은 하지요. 그 광주에다 빵 가지고 와서 뭐 도르래를 이렇게 내려다 주잖아요. 그 문둥병자들이 사는 거기다가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성 안에 먹을 것이 이 정도 없는데 어떻게 성 밖에 사는 환자들 먹을 걸 가져다 대겠어요? 거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성 밖에는. 이러니까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넷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이대로 앉아 있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다. 답이 없다. 그냥 밖에 진치고 있는 아람 군대에게 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죽이면은 죽어야지. 여기서 죽으나 성 안에서 죽으나 죽는 거니까. 그런데 혹시 아람 군대에서 우리를 받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는 양식이 많은데. 혹시 거기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찬스가 1%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람 군대한테 가자. 우리가 항복하자. 그래서 밤에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텅 비었어요. 그렇게 오랜 동안 성 주위를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아무도 없어요. 진영 끝까지 가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쳐놓은 막사 안에 들어갔더니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걸 다 놓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요. 성문 오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무도 없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남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보니까는 거기에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이 두고 간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옷도 있고 이거 다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디다 파묻었어요. 뭐 밤새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파묻고 그러면 정신이 좀 들어서 보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기 다 비었는데 빨리 성에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다 비었다고 나오면 된다고. 그래 이제 성으로 가서 성을 지키는 문지기들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비었다고.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6절이에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 성에 이런 변화가 있게 했는지 이 얘기를 할 때 군대장관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연다고 해도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 하루 만에 어떻게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보세요. 간단하게 끝내셨어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예. 갑자기 아람 진영에 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막 말들이 막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몰려오는 그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점점 가까이 들려요. 아, 큰일 났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를 샀구나. 보니까는 이집트의 뭐를 구원을 요청한 거구나. 이집트 군인들이 오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텐트도 거들 사이가 없이 막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갔겠죠? 자기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밤새 다 도망갔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안에 성 안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되겠죠? 몰려 나오겠죠. 거기 가면 먹을 게 있는데 다 몰려 나온 거예요. 너도 나도 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불신앙했던 그 군대 장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해도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다 여는다 해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겠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당신이 내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 예언한 그대로 사람들이 이제 눈이 완전 뒤집혔지요. 막 몰려 나오는데 가지 말라고. 저기는 분명히 매복이 있을 거라고. 확 비워놨다가 들이차면은 덮칠 거라고. 나가지 말라고 성을 지키다가 밟혀 죽었다 그래요. 네, 밟혀 죽었어요. 이 사람 눈이 뒤집혔잖아요. 나가지 말라고 해 안 나갈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죽겠는데. 이 본문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하시면 순간에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순간에 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진짜 힘든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연다고 해도 이 일이 있겠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겠냐? 이 문제 해결되는 그런 일이 있겠냐?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 능력의 하나님이 연결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루에 끝나는 일이에요. 하루에 끝나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언제 끝나죠? 하루에 끝날 일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끝날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우리의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 되어 주신다고 얘기했죠. 그게 시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편의 고백. 적들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정말 내가 회복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그런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건 우리의 입장이에요. 능력의 하나님과 연결되면 돼요. 이 문을 열었던 사람이 엘리사거든요. 여러분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지요. 전에 자기의 선배였던 엘리야를 따라서 계속 따라다니는데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때 막 따라다니죠. 계속 따라와요. 성경에 보니까 뭐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길갈로 가면 길갈로, 요단 건너면 요단으로 계속 따라와요. 아, 이제 가야 된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네가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다. 거기는 선지 생도들이 많았어요. 엘리사 같은.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따라가요. 왜 이렇게 나를 따라오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엘리사가 했던 중요한 얘기 있었지요. 내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주소서.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그 얘기했거든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예, 우리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갑절의 영감이 있으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아무리 해결하려고 되지 않는 그 문제, 오래되어 왔던 문제, 여러분 힘으로 절대 안 되는 문제, 여러분 혹시 상상 중이라도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다 쏟아 부어준다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 문제,
여러분의 미래에 막혀 있는 것, 학업에 막혀 있는 것,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에 막혀 있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왔던 문제들 언제 끝나요? 예,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거기서 끝나요. 그 비밀을 가지면 돼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에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사마리아 성 같은 문제들이 앞으로 올 거라 그래요. 세상은 어려움 속에 처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예, 그 현실을 우리 힘으로, 여러분 힘으로 절대 이기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지요. 갈수록 힘은 빠지지요. 그 사람들이 그 나이가 들면은 나이살이 뭐 이렇게 된다 그러죠. 나이살이 찐다 그래요. 그건 나이살이 아니라 그러죠. 나이가 들어서 그냥 찌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그 메타볼리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젊을 때보다 더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젊을 때는 에너지가 있어서 움직였지만은 지금 힘도 빠지는데 어떻게 젊을 때보다 더 움직여야 되겠어요? 운동을 더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거래요. 그걸 거슬려 올라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겠죠. 젊을 때는 막 에너지가 남아가지고 막 뛰었는데 에너지도 없으면서 더 뛰어야 된대요. 그래야 관리가 가능해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거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 옛날식이에요. 가지고 있는 기술도 옛날 거예요. 요즘 것을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미래 있나요?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경쟁은 굉장히 더 어려워져요. 똑똑한 사람은 더 많아져요. 요즘 애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보세요.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는데 스마트폰 막 돌리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60년 살아도 이게 안 돌아가는데 1년 만에 이걸 돌려요. 글씨도 모르면서 자기 좋아하는 거 딱 찾아서 들어가요. 뼛속까지 디지털 세대. 이걸 디지털 세상이 맞는데 우리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술은 진짜 옛날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도 옛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이 더 없어져요. 청명도 사라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그 연결. 오늘 제목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 연결하기.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 그랬죠? 예, 엘리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주시라고 하는 기도. 내 현실과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키, 기도예요. 오늘부터 그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시대 너무 악해집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갈수록 약해갑니다.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문제, 세상은 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매일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길갈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가서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우리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새벽에, 또 금요일에, 지교회, 또 훈련들에, 여리고문 여리고, 길갈, 베델, 요단, 뭐 구해야 되겠죠?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에 이길 수 있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계속 한계에 다다르는데 하나님 이거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임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